예, 오늘은 인도 아날리에서 라다크까지 여정입니다. 아날리에서 라다크까지라는 지금 길인데요. 이것은 아주 험한 곳으로 여름에만 육로가 열립니다. 보통 비행기로 가고요. 가을, 겨울은 눈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타글랑의 5,360고지를 넘어가야 되는 그 길이라 보통 뭐한 2,500고지 이상만 가면 그 고산 증세가 심해서 차가 가기 어려운데 여기는 5,000고지 이상 되는 곳을 이렇게 차로 달리게 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양떼들 무수히 만나게 되면 그냥 기다렸다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야 하고요. 이 길이 뭐랄까 이렇게 히말라야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너무나도 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그 황량한 아름다움이랄까요? 점점 이제 이런 초록의 숲들은 없어지고 점차 이렇게 눈 덮인 곳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이 차를 타고 같이 갔던 여행자들이고요. 가다가 이제 차량 바퀴가 펑크가 나서 바퀴를 갈아 끼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느라고 바퀴를 다시 갈아 끼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냥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밤한 10시, 11시쯤까지 거의 뭐 하루 종일 저 차를 타고 움직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이 풍경이,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टायर पंचर हो गया, अब टायर बनाना पड़ता सारे। गार्ड में आओ, पंचर वाला बाप बनाना पड़ेगा ही।네, 여기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쉬는 어떤 휴게소이고요. 이런 곳에서는 가끔 한 번씩 쉬다가 이렇게 또 다시 가고 그랬습니다. 총 한 17시간, 18시간 정도를 타고 갔는데요. 그나마도 제가 갔을 때는 차가 막히지 않아서 다행히 그냥 쭉 가느라고 17시간에 갔지만 저희보다 먼저 출발했던, 전날 밤에 출발했던 팀은 오히려 저희 차보다 늦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차가 막 길이 막혀서 하룻밤을 자고 그러고 있다가 이곳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이다, 세 번째로 큰 동굴이다 하는 동굴에 있는 이제 차가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눈 덮인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차두 대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와, 밑에는 빙판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옆으로 굴러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태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아주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휴게소에서 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라다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라다크 시내에 있는 이제 레 시내 산 중턱에는 레 왕궁이고요. 이렇게 라다크 이제 전경이 보입니다. 처음 밤늦게 라다크에 도착해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이렇게 이제 아침 산책을 하면서 다니는 길인데요. 아이고, 뭐이 고산 증세가 너무 심하게 와서 사실 이 레도 3,500고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 밤에 5,000고지를 넘어서 왔기 때문에 고산 증세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멍한 채 이렇게 걸으면서 터벅터벅 그냥 고산 증세도 이렇게 이겨낼 겸 조금씩 조금씩 걸으면서 이렇게 시내에도 한 바퀴 돌고 마을을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마 그 고산 증세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여기 이후의 일정에서 안나푸르 나나 에베레스트 갔을 때는 고산 증세가 뭐 별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레에서 또다시 이제 차를 타고 꽤 오랜 시간 이동을 하면 이게 판공초라고 아주 유명한 호수입니다. 이게 판공초에 이렇게 가고요.
아, 이 친구는 그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사진을 하나 야! 보내달라고. 네, 거기 같이 갔던 이제 대학생들이고요. 아까 그 친구가 이제 곧 군에 그때 만났을 때십 며칠 후에 군에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앉아 있는 장면이 수행하는 명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언제 어떻게 군에 입대하나 하고 좀 그러고 있는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판공초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휑한 이런 풍경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참 좋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레이로 돌아왔고요. 여기는 이제 아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풍경이고. 네, 여기는 이제 샨티스투파라고 해서 일본인 스님이 어떤 뭐 평화를 기원하면서 지은 절이라고 하고요. 이 건너편에 이제 가장 높은 산중 꼭대기에 있는 이 남갈채모 곰파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한눈에 레시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사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일본인 사원이고요. 이걸 지은 일본인 스님이 아마 아시아, 뭐 유럽 등에 한 80여 개의 이것과 똑같은 평화의 탑을 지었다라고 하더군요. 여기는 아마 그때가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아마 라다크 축제 기간이었다 그럽니다. 그때 아마 어떤 뭐 경기장 같은 곳에서 모여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뭐 공연을 이제 하려고 이제 모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가 레의 왕궁이고 아까 산꼭대기 보인 것이 이제 곰파고요. 이렇게 저 멀리 히말라야 설산이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녁 때 이렇게 바라본 그 축제 풍경입니다. 마침 그때 이렇게 갔을 때 다행히도 라다크 축제가 있던 때에 맞춰서 9월 초입니다. 네, 이렇게 다행히도 그때 갔을 때 아주 그 다양한 축제가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곳은 지금 이제 아까 그 판공초를 가는 길 같아요. 가는 길에 이제 운전기사님께서 이렇게 현지인들의 음악을 들어주시네요. 이게 이제 카도돔라라고 해서 5,600 고지라고 해서 어제 넘어온 곳보다 그 전에 더 높은
어떤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올라갔을 때도 그 고산 증세가 갑자기 막확 와서 이제는 그 고산병이 좀 그립습니다. 아주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이렇게 그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산이 오면 아까 보니까 군인분들도 보이죠. 다시 이제 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남갈채모 곰파에 올라갔던 장면이고요. 이곳은 이제 레에서 아마 차로 버스로 조금 나가면 있는 어떤 인근에 있는 사원입니다. 곰파. 어느 사원인지 이름은 제가 좀 잊어버렸고요. 거기도 많은 이제 관광객들도 와 계시고 이렇게 그 스님들도 법회와 기도하는 모습들을 공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다시 레로 와서요. 이것도 하나의 축제 일환인 것 같아요. 축제 퍼레이드 같습니다. 이런 축제, 다양한 축제들을 좀 보게 돼서 좋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장면은 아마 그 유명한 큰 스님, 달라이라마 스님 못지않은 아마 큰 스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여기도 인근에 있는 곳인데, 곰파를 방문하는 길입니다. 현지인들 타고 다니는 버스 아니고. 여기가 아마도 이제 헤미스 곰파라고 해서 가장 큰 곰파면서 아마 예수님이 이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하게 TV에서도 조명을 하고 그래서 서양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적인 헤미스 축제도 여기서 열린다고 하고요.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이렇게 와서 또 봉사하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헤미스 곰파 법당 안에 스님의 연불 소리입니다. 독경 소리네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곳은 이제 텍세 곰파라고 해서 예,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을 본떠서 지은 곰파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고 레 시내에서는 한 30분 정도, 2, 3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저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사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제 한눈에 주변 경치를 다 바라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맑은 날 다시 한번 이제 레이에 와서 이렇게 남갈치모문파에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이 레이에 아마도 제가 근한 10일 가까이를 머물면서 말 그대로 좀푹 쉬고 또 처음에 하루 정도는 고산 증세가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좀 여기저기 걸으면서 또 여기 보니까 대여해 주는 그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여해 주는 오토바이에 기름을 한 5, 6천 원어치 넣으니까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주변 일대를 상당히 많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그 틱시의 곰파에 있는 이제 도서관, 높은 지역인 도서관인데 거기 있는 이제 스님이세요. 사서 스님인데 이분 사진이 잘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전에 지나갔죠. 날마다 해피엔딩이라는 책 표지로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신도님들은 내기를 했다라더라고요. 저 표지 사진이 법상 스님이 아니냐. 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아, 예. 틱시의 곰파야의 도서관에 있는 스님입니다. 가만히 들으면 꼬마 아이들 소리가 들리죠? 노래소리가. 저 멀리 저 학교 아이들 조회를 하나 봅니다. 교가를 부르는 건지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 이런 아주 참그 풍경들이 너무너무 이 황량한 아름다움 이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사진기를 들이대면 그냥 풍경 사진, 뭐 작품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미래 그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그 책을 예전에 읽고서 더욱더 이곳을 한번 와보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라다크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다음에는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